현재 고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공 사례 따라잡기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지난주 모의계좌 수익률 1위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네. 어제 시장 흐름과 달리 오늘은 좀 안정적인 흐름 이어진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시장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자, 오늘 시장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었습니다. 뭐 그에 따른 뭐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오늘 다행히 좀 약간의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서 뭐 시장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간밤에 해외 증시 쪽에서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했습니다. 그에 따른 오늘 시장도 보게 되면 뭐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뭐 그에 따른 제약 바이오주들,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된 제약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도 참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보게 되면 금융주라든지 그리고 건설 쪽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섹터들이 경기 민감주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의 그 수혜주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어느 정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안 좋았던 건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아직까지는 좀 제자리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디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저점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방법 또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니까요. 그 부분도 유심히 좀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지금 같은 시장도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대응 전략을 쓰면 좋은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는 또 매도를 했다가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소 코스닥을 전체 매수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1위 1비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에 따른 뭐 소위 얘기해서 테마주라든가 그리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갑자기 또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리로 좀 내려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테마주라든가 뭐 그에 따른 좀 가볍게 움직여주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대응하기가 좀 힘든 구간이니까요. 뭐 그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좀 중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통해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중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급이 만들어지면서 차트가 우상향 상승 흐름을 좀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시장에 수급은 계속 들어와 줄 것이고 중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를 노리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공략주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어제 짚어주셨던 현대글로비스 한번 리뷰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글로비스를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제 정혜선 부회장의 지금 이제 지분 확대, 그러니까 이제 순환 출자 고리를 좀 끌어내면서 어느 정도 이제 현대 기아차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지배 구조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 내용은 과거에 뭐 2010년도, 뭐 2011년도에도 좀 많이들 나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정몽구 회장님이 지금 이제 건강 이사설은 뭐 이상 있다라는 부분들은 2018년도부터 좀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어서 뭐 아무래도 좀 건강이 좀 나빠진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혜선 회장이 다시 한번 더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잠깐 좀 보게 되면요. 보게 되면 자, 지금 이제 뭐 차트가 좀 빨리 안 나오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지금 차트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뭐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보게 되면 뭐 장중에 뭐 5%까지 상승했다가 뭐 강보합으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일봉상으로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역망치 형태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금일도 마찬가지로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에 따른 이제 조정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14만 원과 13만 5천 원 사이에 들어오게 된다면 매수 대응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혜선 부회장 입장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올라가고 시가총액이 좀 커져야지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좀 인수하는 부분들에서 유리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좀 현대글로비스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가총액과 주가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줘야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인 20만 원좀 제시해드렸는데 20만 원 그대로 대응하시는 거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사이에 들어오면 매수하시기를 권고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9월 첫날이잖아요. 네. 오늘 들고 오신 내일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 제가 가져 나온 게 이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네. 디스플레이. 이제 LG 디스플레이 좀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지금 뭐 IT 쪽이나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재택근무를 본격적으로 좀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택근무를 통해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그에 대한 이제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소비 자체가 집안을 좀 꾸밀 수 있고 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인테리어 쪽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시장들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수요가 좀 증가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좀 대형 스크린의 TV를 사지 않았던 분들도 집안에서 좀 있는 시간이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작은 패널보다는 좀더 큰, 패널을 통해서 좀 영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부분에서 교체 주기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시장에서도 그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LCD 가격 또한 평균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OLED TV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OLED TV 라고 얘기하자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넘버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드리고 뭐그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LG 디스플레이 주가 상승 흐름을 한번 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제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뭐 하반경직을 좀 만들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소니입니다. 미국에 있는 소니가 OLED TV를 좀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뭐 소비자 만족도에서 1위가 제품이 지금 이제 OLED TV 쪽에서는 소니 제품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현재 소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가 소니 쪽에 또 OLED 패널을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니가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LG 디스플레이의 매출 또한 커진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자면 지금 현재 소니 뭐 일본 회사가 OLED TV의 미국 시장에서 판매율이 높다 하지만 결국은 LG 디스플레이가 큰 수혜주라고 좀볼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꼼꼼하게 살피면서 보게 되자면 OLED 기술력은 상당하고 지금까지 뭐 중국에서 따라잡기 위해서 수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지만 LCD는 어느 정도 좀 기술력을 따라잡고는 있지만 OLED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3년까지도 OLED TV 쪽으로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커다란 또 하나의 시장에 하나의 또 선도 기업으로서 주목을 계속해서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또한 가지를 또 말씀을 좀 드리게 되자면 뭐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자면 이제 3분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계속 적자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적자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뭐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3분기부터는 좀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도 추세가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의 차트 모양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14,900원이었고요. 오늘 2% 정도, 약2%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매수가는 14,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조정을 보여준다면 14,000원까지 조정을 보여준다면 과감하게 매수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에 따른 이제 목표 가격은 18,0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00원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제 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하나의 또 1차적인 목표가니까요. 하나의 또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18,000원 정도에 상승하게 되면 일단 좀
뭐 현금화 대응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1차적으로 그리고 손절가를 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주식이라는 게 바로 상승하면 좋겠지만 뭐 또 이게 또 행보 구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자면 13,500원을 손절가로 좀 짧게 대응을 좀 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한 1분 30초밖에 남지 않아서 또 추가적으로 가져오신 관심주가 또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빠르게 설명해 주시고 무료 방송까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분 안에요? 네. 고난이도에 그 어떻게 말을 빨리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좀 가지고 나온 부분은 이제 태구 사이언스입니다. 태구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소위 얘기해서 뭐라 해야 됩니까? 당뇨성 이제 족부 궤양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에 대한 이제 제품을 동사 같은 경우는 칼로덤이죠. 칼로덤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지금 이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뭐 태구 사이언스 같은 경우 오늘 4.6% 좀 상승하면서 기술적으로도 거래량도 상당히 좋고요. 움직임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상승 흐름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매수가는 뭐 31,000에서 31,500원을 제시하고요. 자, 목표 가격은 35,000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짧게 잡고 30,000원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온라인상으로 제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온라인상에 지금 이제 방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 들어오셔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행보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시장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도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또 강하게 또 매수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뭐 회원님들의 지금 현재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느 쪽 섹터를 대응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만들지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지 못한 게 아쉬운데요. 무료 방송에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